자, 지금 38분이고 11시 방향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줄기는 엠블러 플랩 쓰면 되죠. 12번 블레이드로 엠블러 플랩으로 일단 노출시켜 보겠습니다. 12번을 써야 정확하게 이렇게 주변을 열 수가 있습니다. P24G 이용해서 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노출이 되었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주변이 노출되었습니다. 뒤쪽에 또 컨트롤을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지금은 근심 경사, 거의 호리존탈에 가까운 근심 경사이고, 뿌리가 모아져서 오블리크 세지탈 섹셔닝을 잘 해야 되겠어요. 오블리크 세지탈 섹셔닝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블리크 세지탈 섹션이 되겠습니다. 하이스피드 바만으로는 지금 깊이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에나멜 부위는 하이스피드 바로 했는데 로우스피드를 써야 되겠어요. 오블리크 세지탈을 끝내겠습니다. 자, 분할시키겠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세그멘트 먼저 빼내도록 하죠. 트랍도 형성하고 오블리크 세지탈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플랩이 염증이 있어서 조금 깨끗하지가 않은데 뭐 그런 게 없고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세그멘트가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쪽이. 자. 이제 트랍을 만들어 두어야 이 공간으로 밀리면서 디지털 세그멘트가 잘 나오게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딱 원하는 대로 되었죠. 이렇게 딱 원하는 대로 디지털 세그멘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앞쪽에 남아있는 조그만 세그멘트만 빼내면 되겠습니다.